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릴레이 게임 시리즈가 또 나왔네요. 시작. 때는 고구려 병원한 18년 병신년. 먼 과거 용감한 용사들에 의해 봉인되었던 병신의 부활로 세상은 혼란에 빠졌다. 아, 여기서 병신은 병의 신이에요. 가로부 디지즈라고 돼있네. 욕이 아니구만. 옛 용사의 후손이라 알려진 새로운 용사가 나타났다. 그는 초인적인 강력함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동시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긴 여정 끝에 용사는 모든 사건의 원흉인 병신을 찾아냈다. 용사는 용감히 수많은 악을 무찔러온 자신의 검을 뽑아들었고 마지막 싸움만 남겨두었다. 오! 네가 바로 그 질병의 신이냐? 드디어 너를 보게 되는군. 너를 무찌르고 평화를 되찾아주마. 덤벼라 나 간인간이여. 으리앙! 어떻게 됐을까? 공격 스페이스바 방어 X? 왜 지멋대로 돌아다녀 이거? 아 뭐야? 아 얘를 조종하는 거네? 날프가 아니라 한방이네? 얘를 조종하는 거였어. 어. 기나긴 싸움 끝에 결국 용사는 병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기나긴 싸움은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지구는 병신의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어? 이제 세상은 나의 것이다. 오, 지구. 지구가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어? 운석이 떨어졌어. 병신 1년 병신년. 지구는 멸망했다. 이거 사실 별 이야기 아닌데 왜 어감이 그렇게 5000년이 흘렀다. 지구가 두 쪽이 났구나. 기적적이게도 지구는 둘로 쪼개졌을 뿐 인류의 문명이 멸망하진 않았다. 5000년의 시간 동안 쪼개진 두 지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창조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구 B에서는 다시 지구를 하나로 합칠 방법을 생각해낸다. 바로 추진기를 만들어 지구 A로 향해 떨어진 지구를 다시 붙이는 것이었다. 지구 B는 자신들의 과학기술을 토대로 이 계획을 즉시 실행에 옮겼다. 옮겨. 어? 어, 날아간다? 어, 저 그렇게 날아가면. 야, 어디까지 돌아? 야, 이러면은. 조각난 거 아니야? 그러나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여. 아,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게 인류는 멸망했다. 게임이 진행이 돼요? 이거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지만 아직 인류의 문명은 어디선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어디서? 태양 아니야? 아, 화성이야? 마르스. 마션. 그래, 화성인의 얼굴을 좀 봅시다. 얘 아까 그 털린 개 아니니? 기적적이라도 가사 상태에 빠져있는 한 소년이 살아있었다. 그는 275년 전 지구 B에서 태어났으며 우주소년단 캠프에 참여하였다가 화성에서 급격한 인류차를 이겨내지 못하고 강제 동면에 빠지게 된 것이었다. 우주소년단? 저도 초등학생 때 우주소년단이었어요. 이때 지구 폭발의 화편이 화성으로 날아와 소년의 잠을 깨웠다. 깨워! 아! 에릭이다! 여긴! 어? 화성이군. 우선 배가 고프니 먹을 걸 좀 찾아야겠어. 먹을 거? 먹을 건 없고 여기 여자아이는 있는데 무슨 일이지? 여자아이 아니야? 후사가 먹을 거 내놔. 화성 도적이 나타났다. 아, 여자아이 한 명이었잖아. 스킬 공격 에이 때려. 안 죽어? 어? 야, 지들끼리 자해 공갈쇼 하는데 지금? 에? 왜 넌 안 죽니? 됐다. 화성 고등어, 호두, 계단, 고등어, 계란. 아따, 되게 많이 주네요. 이거 고참 엄청 퍼주네. 야호, 먹을 거다. 이런 지역을 주다니 복수하겠다. 운석 공격. 운석? 왜? 운석을 소환할 수 있는 능력.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을 피하세요. 최고 기록 빵점 도전한다. 네, 2, 1, 땡 도전.
안 떨어지는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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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어떻게 피해, 임마, 이게! 게모버는 아니잖아. 무슨 재도전이야. 취소. 아, 뭐야. 취소도 안 돼? 도전. 이거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화면 밖으로? 못 나가네? 야, 어어! 분명 그거 지구였는데. 그렇게 인류는 완전히 멸망했다. 하나 남은 인류마저도. 하지만 또 다른 인류가 남아있다. 그 시각 해왕성. 여기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돼. 오, 터졌어. 왕성이 터졌어. 어떡해. 해왕성은 멸망했다. 인류도 멸망했다. 그러나 뭘 또 그러나야. 세이브. 어, 잠깐만, 이거 화면이 넓어졌네? 화면 크기 좀 조절할게요. 화면 크기가 좀 넓어져가지고. 형인 지구가 반으로 쪼개져서 폭사당한지 벌써 수천년. 이제는 왕위를 계승할 때가 왔다. 하지만 지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태양씨의 허가가 있어야 되지. 달이 말하고 있는거죠. 그곳까지 과연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 화끈하여 공격, 스페이스바, 방어 그런거 없다. 30번 맞으면 초신성해가지고 방어광. Ready, aim, fire. 가? 오케이, 갈게. 갈게, 갈게. 뭐야 이게. Z. 어, 눌러. 어, Z 누르면 이거 총알이네. 날라가네 이거. 야, 이거 뭐 죽을 수 있어요. 이거 뭐 그냥 뭐 쏘고 나가면 그냥 뭐 죽을 일이 없는데 이게. 아 맞았다. 아, 근데 총알 쏘면서 나가니까 느려. 그냥 갈래 그냥. 어? 아니, 당신은 명왕성 경님이 아니십니까? 왜 이제서야 외소행성 134340. 이제 난 외소행성 134340으로 불러줘. 인간 녀석들이 붙여준 이름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미안하군. 이 앞은 지나가게 둘 수 없어. 설마 명왕성 형님, 왕성이 형님. 그래, 인간 녀석들과 계약을 맺었다. 너를 보내줄 순 없어. 아니, 형님, 멀쩡한 이름이 있던 명왕성 형님에게 그런 추한 이름을 붙여준 건 그 녀석들이 아닙니까? 미안하다. 아, 미안해? 아, 잠깐. 야, 저기 나도 명시거든? 같은 명시끼리 좀 잘해봅시다. 좀 명시끼리. 아야야야. 아, 편히 쉬십시오. 아, 그래, 자네가 서촉 명신 아니었나 보구만. 여러분, 제 본관이요, 서촉이에요. 서촉. 그 삼국지에 나오는 서촉 있잖아. 제갈 공룡 나오고. 대체 이 태양계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거지? 젠장. 다른 행성분들은 무사하셨으면 하는데, 내가 본관이 서촉이어가지고 그 삼국지 볼 때마다 총나라를 되게 응원했어. 마치 국가 대항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조조가 이기고 막 그러면 되게 은근 짜증났다니까. 막 사마 중달이 막 공룡 이기고 그럴 때 정말 짜증났어. 총나라 화이팅이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지? 아, 우리 왕성이 형님이 명시여가지고. 아유, 야야야, 꼈어. 나와. 이거 한 30번은 더 맞은 것 같은데, 근데? 30번 더 맞은 것 같은데? 괜찮니, 이거? 난 몰라, 간다. 아유, 토성 형님! 달 애송이가 행성이 된다고 용납할 수 없지. 하지만 저는 지구 형님을 이어서 행성이 될 겁니다. 뭐, 지구? 그 표면적도 5억 1,007만 2,000 뭐 킬로미터 제곱,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데다가 한심하게 인간 같은 녀석들한테 휘둘린 그 지구. 미성 수준밖에 안 되는 허접한 녀석이 행성이 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을 이기고 태양시계 갈 겁니다. 아, 근데 토성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아? 태양 쪽으로 가는데? 그 토성이 그런 게 있다며. 토성이 물에 뜬다며. 질량이 낮아가지고 그렇다던데? 맞아? 맞아? 야, 이거 완전 유도탄인데 이거? 야, 그냥 여기서 그냥 연탄해야겠다. 야, 죽었어? 아, 이 아저씨 또 나오네. 자, 그 와중에 게임 오버 하면 해상도가 안 맞아가지고 옆에 잘린 거 봐. 됐다! 초신성으로 만들지 않은 걸로 감사히 여겨주세요. 아, 이게 죽긴 죽네. 꼬맹이, 언제 이렇게 큰 거지? 니 녀석은 태양 앞으로 가더라도 절대 행성이 될 수 없을 것이야.
자, 5.20260 천문 단위만 더 가면은 태양시계 갈 수 있어. 어쩐지 불안한데 태양시는 괜찮을까? 또 가! 와우! 와우!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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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껴가지고 지금 움직이지도 않아. 오, 렉 걸려 이제 조금. 아, 무시하고 갈라 그랬는데 안 돼 이거. 다시 하자. 됐다. 태양이다. 태양에 갈 수 있던 거였구나. 태양계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명왕성 경림도 토성경림도 전부 이상해졌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군. 태양계는 진작에 무너졌다. 태양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문명인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별이 될 뿐이지. 이름 없는 별 말이야. 하지만 저라도 태양 형님과의 위치를 맞춰서 대지를 비옥하게 가꾼다면 몇십만 년 뒤에는 반드시 혜성이 불타오르는 소리하고 있네. 문명은 끝났어. 아, 아니에요,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실력을 보여주라. 이 태양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지구 형님의 자리는 제가 맡을 겁니다. 태양계의 희망이 되겠어요. 아, 그래, 태양과도 맞짱을 떠야 돼. 맞짱을 떠야 되는데 이거. 아니 이거 못 피하잖아 이거. 죽었어. 차. 야, 이거 피할 수가 없잖아. 이거 근접해 있으면은. 어, 뒤로는 안 쏴진다 이게? 앞으로밖에 안 쏴져 이게. 됐다. 드디어 결판이 났습니다, 태양 형님. 저도 이제 행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온전히 다 컸구나, 달. 네가 지구 곁에서 끌 때는 꼬꼬마 위성이었는데. 좋아, 네 위치는 이제부터 지구의 자리다. 생명체가 자라기 충분한 위치지. 축하한다, 이제부터 네가 지구다. 그렇게 해서 나는 지구 형님을 이어 지구의 자리를 맡게 되었다. 태양계는 이런저런 일로 사라진 선배 행성들이 많지만 태양 형님은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생명체를 키워나가라고 하셨다. 아, 우선은 소행성 입주부터 해야하나? 소행성에 맞을 생각을 하니 근질근질해진다. 그렇게 나는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로부터... 어? 해상도가 또 바뀌었네요? 달은 실패했다. 물도 없고 중력도 약한데다가 미생물도 없는 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달은 노력했지만 결국 태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순 없었다. 자, 세상의 창조주인 당신은 이 망한 세상을 버리고 다시 우주의 먼지를 끌어모아 새로운 행성을 만들어내기로 결심한다. 왜 두 번 말하냐? 홍진호야, 뭐야? 아니, 그럼 지금까지 근데 자신보다 작은 물질을 담은 물질을 간 만큼 자신의 점수가 올라간다. 자신과 크기가 같거나 자신보다 큰 물질을 담은 게임 오버. 열심히 점수를 모아 다시 커다란 행성을 만들어보자. 뭐야, 뱀놀이야, 뭐야 이거? 아, 작은 거? 어, 아닌데 이건 같은 건가? 어, 커졌어. 야, 이 정도 커졌으면 이제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오, 두 분이 됐어. 야, 불 삼켜. 야, 불 삼켜, 불 삼켜. 어어어, 불도 삼켜. 토성보다 더 큰 게 뭐더라? 목성인가? 막 삼켜, 다 삼켜. 창조주가 날 버리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야.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것. 근데 어떻게 가지? 여기 뭐 비밀기지 이런 거 없나? 새로운 세계로 넘어간다고. 누구야? 어? 부서진 별 조각들로 몸을 이어맞췄어. 그리고 돌아왔는데 내가 너무 늦은 것 같네. 창조주가 우리 버렸어요. 우주는 얼어붙고 있고 여기 가만히 있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창조주가 관리하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내야만 해요. 제발 가까이 있어야 할 텐데. 내가 도와줄게. 인간들이 만든 기술이 아직 남아있을 거야. 그걸로 생명체 반응을 찾아보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해. 저쪽이야. 저기서 생명체 반응이 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좋았어. 어? 누구야? 창조주?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게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든 모양이야. 그렇다. 그리고 난 말길하시에 온다. 싸워? 창조주, 이거 완전 개기 일시간이야 이거. 스킬
크레이터 3톤간 방울로 높인다. 지구를 던진다. 지구 던지기? 뒤로 물러남. 쓰레기 투척.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를 날려서 공격한다. 좋다. 에? 지구가 달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지구의 공격력과 도발률이 한 톤간 증가합니다. 달이 체력을 200 회복하고 한 톤간 방울이 증가합니다. 무슨 하스스톤 하냐 지금? 이것도 막아낼 수 있겠느냐? 강력한 공격을 준비한다. 방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 회복 좀 하고. 여기서 방어를 하라는 거잖아. 빅뱅. 오! 오, 무지 세네? 방어 안 했으면 나 죽을 뻔했네요? 이겼다. 난 할 일이 많단 말이야. 귀찮게 하는군. 두고 보자. 창조주가 물러난 것 같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어. 좋았어. 또 세이브. 다른 사람이다. 뭐야? 제작자가 바뀌었나 보죠? 아직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어. 얘가 달이구나.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나는 달이었는데. 지구는 어디에 있지? 어? 아, 우주를 걷는 소녀. 위로 갑시다. 넌 누구야? 갓 오브 송. 저는 달이라고 해요. 제가 왜 사람이 되었고 왜 세상이 재창조가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세상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단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해주지. 지금부터 중간계로 너를 인도하겠네. 중간계요? 그렇다. 중간세계에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섯 개의 무한의 돌이 필요하단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다고 하지. 아, 뭐 하겠습니다. 저를 인도해주세요. 그러면. 그럼 가자고. 잠깐만요. 음? 당신은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어, 뭐야? 외용자만 보네? 나는 이미 신이 되는 존재. 나에게는 그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었기에 이제는 편히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나는 이만 가보도록 하지. 어? 아, 얘 혼자 보네. 중간계인가? 여기. 지구? 와, 나 지구 잘생겼다. 와, 겁나 잘생겼다, 지구. 그래. 나는 무사해. 크! 뭐야? 아, 다쳤구나. 어디 아픈 것 같은데? 괜찮아? 창조주와 싸우느라 다리를 다쳤어. 아, 미안. 나는 못 움직일 것 같아. 괜찮아. 나라도 무한의 돌을 구하러 갈 테니까. 고마워. 돌을 다 구하면 나에게 와줘. 그래. 너는 여기서 쉬고 있어.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구나. 세이브 안 돼. 창이 안 열려. 어? 불 켰다. 여기서 세이브를 하는군요. 보물상자. 토치. 횃불이죠? 에스키를 눌러 랜턴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여기. 이게 또 뭐야? 아, 여기다 불을 붙여요? 세이브. 모닥불이 있는 곳으로 가라. 맨 처음은 아래부터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로 온 뒤 오른쪽 루트로 가면 쉽다. 모닥불이 있는 곳으로 가라? 없는 곳으로 가면. 여기도 모닥불이 있잖아. 시키는 대로 할게요. 구슬을 얻었다. 구슬? 웬 구슬? 구슬을 얻었다. 또? 여기는 횃불이 있는 곳이 아닌데? 결국엔 다 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보니까 이것도 던전 자동 생성 그걸로 만들었네 지금. 이게 던전 스타일이 딱 보니까 그렇게 눈에 들어오죠? 던전 자동 생성으로 만든 거 딱 티나. 티 나는데 나 지금 너무 헤맨다. 아, 여기로 왔네요? 여기 처음이지? 그치, 처음 있던 곳이지. 엥? 어? 막혔어. 아닌가? 일로 가보자. 횃불이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구슬 얻었다. 저거 다 모아야 되는 거야?
인피니티 스톤 같은데 저거? 지금 모으는 거? 어? 왠지 그런 거 같아 느낌이. 모았어 5개. 세이브. 야 지구야, 너 이거 뭔지 아니? 아 다행이다. 그럼 우리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정말 고마워. 새로운 세계는 널 영원히 고마워하게 될 거야. 응! 그럼. 응? 어? 밝아졌어. 지구하고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다. 진짜 돌이 인피니티 스톤 같아. 근데 뭐 인구의 반이 없어지거나 그런 거 할 것도 없어. 근데 당신은 배드엔딩을 좋아합니까? 뭔또 뜬금없이 헛소리야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당근의지 완전 짐심 100% 최고 절망 최고. 취소. 정말 싫어합니다. 이전 선택지로. 싫어합니다. 어? 아 이게 선택지가 다르네? 난 똑같은 내용일 줄 알았는데? 네 좋아합니다. 거참 취향 한번 고약한 사람이네. 엥? 어 분기야? 분기라고 하기에는 맵을 다 뚫고 다니잖아 이거. 당연히 저장은 안 되죠? 저장은 안 되고 그냥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맵도 지금 루프 되잖아 지금 보니까. 아닌가? 루프 되는 거 루프 되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별 의미 없는 공간 같아요. 어? 이제 그만 포기해. 이 모질스와 혼돈의 바다를 봐. 무수한 생명이 탄생형과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 광경이 우리가 바라던 모습이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제 그만 나를 놔줘.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건 너를 위해서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달, 나는 이미 죽었잖아. 너도 알고 있잖아. 그때 나는 억지로 이어붙인 몸으로 전투했어. 몸으로 전투했어. 창조주가 사용한 빅뱅은 내 몸을 산산조각 냈고. 인정해. 나는 지구는 죽었어. 여기에 있는 건 너가 만든 환상이 아닐까? 얼마나 자신을 속일 생각이야. 얼마나 거짓된 희망을 쫓을 생각이야. 얼마나 다시 할 생각이야. 이제 그만하자. 충분히 했잖아. 아니 아직이야. 한 번만 더 없던 걸로 하면 결국 또 그러는구나. 그래 그게 나니까 어쩔 수 없네. 질릴 때까지 계속해봐. 어차피 더 이상 돌아갈 방법은 없으니까 말이야. 미안해 지구야. 지구야 미안해. 뭐 뭐야? 아직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어. 엥? 돌아왔는데? 처음으로? 반복되는 거야? 잉? 엔딩 원 온리 간노. 10만이 한다. 야 이게 엔딩이라고? 아 아니지 아니지. 다른 선택지가 있잖아요. 각 파트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단 이거 보자. 난 누가 이런 걸 만들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어느 파트를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 참 궁금했거든. 아 근데 다 이렇게 만드셨구나. 네 여기까지가 내 궁금증이었어. 정말 싫어합니다. 성공한 게 지구는? 너는 성공했다. 당신은 신이 된 존재? 대체 이곳이 어디죠? 제가 성공했다면 왜 이곳에 있는 거죠? 세계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소멸시켜야 되지. 지금의 너는 소멸할 것이며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잠깐 난 그런 걸 바란 게. 걱정 말거라. 소멸이 아니다. 너는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리라. 무섭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니 안심해도 좋다.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미 지구는 새로운 생명이 되기 위한 여행을 떠났다.
마음 놓고 떠나는 것이 좋다. 알았어요. 좋은 꿈 꾸게. 이렇게 무한의 돌은 생명의 씨앗이 되고 지구와 다른 생명의 숨결이 되어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무한의 돌은 인피니티 스톤 말하는 거죠? 달님이 너무 불쌍해요. 이게 뭐야, 재미 하나도 없어. 넌 너무 감성이 메말랐어. 뭐? 내가 내 감상 이야기하는데도 뭐라고 들어야 되니? 자, 그만하고 옆집 아주머니가 버터 시나몬 파이를 나눠준다고 했는데 같이 가서 가져오지 않으려? 와, 파이! 와, 파이! 버터 시나몬 파이? 그거 그... 스텔라, 비타,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한다. 정말이지, 애들도 참. 어머, 테라, 일어났어? 테라. 아, 어제 일이 조금 힘들어서. 그럼 루나, 여태까지 애들이랑 놀아준 거야? 그냥 동화책이나 좀 읽어주고 그랬지. 루나, 달, 테라, 지구 아니야? 나한테도 좀 읽어주면 안 될까? 테라도 참, 넌 애가 아니잖아. 엔딩 2, 뉴 제너레이션 비긴, 새로운 세계의 시작. 와우, 이 게임 멀티엔딩이었구나. 엔딩 1보나 엔딩 2보나 똑같죠? 뒷이야기 끝. 당연히 클리어 특전이 있겠지. 이 시리즈는 항상 클리어 특전이 있었어요. 항상. 그치. 두부, 귀엽고 이쁘고 깜찍한 두부입니다. 앞으로 두부를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두부. 세이브. 오른쪽. 아우, 어지러워. 아우, 어지러워. 여기는 이치로 파트. 끝을 모르는 게임을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릴레이로 만들어서 스케일을 최대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우주로 진출했구나. 하지만 경험있고 능력있는 뒷제작자분들께서는 예상대로 능숙하고 유연하게 우주 스케일로 스토리를 이어가시더라고요. 말이 많았습니다. 이번 릴레이는 전작에 비해 텀을 많이 두고 출시했는데 제가 제작을 마친 날이 3월 8일? 오, 4개월? 오, 꽤 많이 걸렸네요. 그쵸? 이거는 마신입니다. 마왕? 고구려 평온한 18년 병신년은 실제로 존재하던 연호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치, 진짜 있는 것 같더라고. 병신년, 재작년에 병신년이었잖아, 재작년에. 여기. 근데 난 병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나는 솔직히 그 병신 파트를 이분이 만들 줄 알았어. 다른 쪽이 겁나게 미친 듯이 신경 쓰이나요? 그건 나중에 조사해보시고. 솔직히 이치로님이 갑자기 게임 컨셉을 가지고 우주권 홈런을 날리셔서 너무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워즈 대전쟁 행성들이 뻥뻥 터졌잖아요. 안 터진 행성이 뭐가 있지 하고 생각해봤더니 지구는 터졌는데 달은 안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달이 주인공이 됐구나. 연도가 지나도 한결같은 정신나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릴레이 게임을 제 게임도 잊지 않고 플레이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인데요? 님파트 개시름 자기 게임 홍보하세요? 네. 네는 뭔가 좀 심심한 답변인데? 저는 처음인데요? 이 게임이 처음이시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냥 그걸로 끝이네요? 감사.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다음 분 오마케입니다. 네, 첫 번째 보기로 골랐을 때는 잘 읽었지만 실수했습니다. 님파트 개시름!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니까요. 그럼 읍으로 듀프트 제프트는 크지 마시길 눈 감고 플레이하세요! 열받았네. 방금 살짝 지나가는데 눈 찍찍 끄은 거 얘가. 보셨어요? 아주 잠깐 지나갔었는데. 자기께 홍보하심? 네, 물론이죠. 용사 리피트, 용사 올스타즈, 언론 이 세 게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운석 이 탄막도. 아, 말이 걸어지네요. 맞으면 조금 아픕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사랑에 매정도로 말이죠. 그래? 야야야야야, 너 너무 뛰어다닌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어쩌. 잡을 순 있어요 이거? 못 잡는데 이거? 이거는 토성의 거리죠 이거는? 토성의 거리? 어려웠다. 어쩌라고요? 그래, 어려워서 조금 솔직히 말하면. 잡 지폭천성 탄막 조그맣게 생겨도 맞으면 소행성급으로 아프다고 합니다.
공격력을 올렸습니다. 정확히는 체력을 낮췄죠. 다음 제작자분이 먹겠다고요 이거? 잘 보면 토끼가 보이는 듯하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공격 방식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자기 땅을 뜯어서 발사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달의 체력은 150이었습니다. 이거는 태양이 쏘는 거 로얄 플레어 잔상을 만들었습니다. 포토샵으로요. 데미지가 10인 것 빼고는 별거 없다고 합니다. 태양 태양 눈에 파란색이 씌어져서 눈동자 굴릴 때마다 고전된 위치로 따라다니게 만들던 악독한 녀석이죠.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저 망막인가 뭔가 눈알 끝쪽에 상이 맺히는 거 그곳이 탄지 아닐까요? 내 눈이 타오른다. 잠깐만 이 태양한테도 말을 걸 수 있으면은 토성한테도 말 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왜 얘를 골랐냐고 물어보신다면 고리 던지기 공격 쓰려고 골랐다고 합니다. 얘가 소행성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성은 기체로 된 행성이라고 배웠는데 말이야. 글쎄요 그것까지 나도 모르겠어요. 검색하니까 구멍이 송송 뚫린다고? 뭔가 실망스럽다. 이거는 운석이라고는 하는데 아무도 땅콩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뿔이 달려있다는데 구라래. 명왕성도 이 칩셋을 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면 소행성인데 다른 행성들하고 차별해두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명왕성 미안해. 뭐야? 아 덥다. 더워 죽겠으니까 패스. 뭐 진짜 없네? 아니 이럴수. 무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옵쇼? 전랑 좀 합시다. 노래는 뭐야? 노래 게임에 나온 거? 이거야? 다 들어보자. 아님 이번에도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는 작곡을 좀 해보는 중이라 직접 작곡한 노래를 써봤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노래도 좀 괜찮나요? 밑에서 부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만든 걸로만 바꿀 거임. 불만 있으신 히오스 하려감. 어? 어? 느려 느려 버그지 이거. 이게 나갈 때는 빠르다가 어 느려웠어. 날씨가 덥네요. 이번 작은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이 우주로 날아가서 어떻게 열지 정주를 놓았습니다. 다음 작은 제대로 만들어 봐야죠. 포트리스 3 패왕전 정글오브 크로스보우입니다. 한때 정말 재밌게 했었어요. 아오온이다 이거. 세이브? 얘도 세이브야 이거? 저기 에? 에에? 에에? 잠깐 왜 내가 나오는 것이냐? 과연 바꿔 인마. 안녕하세요. 이 혼란스러운 게임의 마지막 파트 담당인 빅냥이입니다. 엔딩만 만들었습니다. 야호! 보아하니 해피엔딩을 보셨군요. 사실 데크님 파트를 플레이하셨다면 아시겠지만 달과 지구는 호영 오지 않은 사이, 즉 둘 다 남캐야? 아 그래. 별일 때 얘기는 아니죠. 사람일 땐 남녀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비공소로 여러분의 마음이 따르는 대로. 끝. 타이틀로 가실래요? 싫어? 아니 네버 절대로. 희한한 사람일세. 갈래? 엔딩 분기? 선택지에서 X로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선택지가 생깁니다. 갈래. 끝났다. 정말 오래간만에 릴레이 게임 나와가지고 해봤는데 아 재밌었네요. 아 그 달 부분이 솔직히 좀 어렵긴 했어. 맞으니까 계속 쳐맞더라고. 그러다가 죽고. 저는 다른 게임 실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